이런 소위 86세대 여기와 더불어서 비리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국회에는 비리를 저지르고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방탄 삼아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 민주당이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제는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보고를 했다가 철회를 하고 저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자기를 수사했던 이정섭 차장검사까지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팀을 이 문재인이 와해시켜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대통령이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이 야당 대표가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이런 일은 참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 국회 민주당 쪽은 특히 완전히 비리 집단입니다. 비리 집단. 송영길과 같은 이 소위 86세대, 이건 뭐 운동권을 내세워서, 민주화 운동을 내세워서 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이재명을 비롯해서 지금 뭐 민주당은 거의 30명에 가깝습니다. 지금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쭉 나열을 했습니다. 뇌물을 받은 의원,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의원, 보좌관을 추행한 의원, 피해자 할머니의 보조금을 빼돌린 의원, 이 윤미향입니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 부동산 투기를 한 의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국회에 그대로 재판을 받으면서 그대로 있는데, 제명할 수도 없고 탄핵할 수도 없다. 국회의원은 탄핵 제도가 없습니다. 아예. 법이 없습니다. 제명은 보시다시피 김남국 보시면 국회의원인지 이게 뭐 투기꾼인지 코인 투기꾼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인데도 제명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법을 위반한 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이동관이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이 저렇게 설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조국, 송영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검찰 독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많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검찰의 지금 수사가 과잉이다. 조국 때부터 계속 이어온 논란입니다. 조국에 대한 수사가 과잉이냐, 송영길에 대한 수사가 과잉이냐,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과잉이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는 뭐 지금의 좌우 모두를 수사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 지금 검찰 독재라고 하는 이 중심에 당연히 윤석열 검사,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도 손잡고 박근혜 대통령과도 손잡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하다라는 말도 했고 그다음 조국을 수사했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검찰총장 시절부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검사가 문재인 정부를 배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총장까지 시켜주었는데 배신을 했다. 그 다음,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를 수사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정말 뭐, 이 누나 동생 같은 사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오는데도 아직 이 문제가 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는 무엇이냐? 이게 윤석열 검사,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사는 법을 위반했다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법치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형량에 있어서 또 정치적으로 그게 적정한 것이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을 달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과 이 송영길,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형량이 적절한가의 분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해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도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일부도 윤석열 검사, 윤석열 대통령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량을 정하는 부분은 판사나 검사, 뭐 어떤 법조인이라도 개인적으로 모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송영길, 조국 모두 수사는 불가피하고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고 정치적 해석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용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용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년 총선에서 이제 모두 배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든 야든 이게 법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아갈 길이고 지금 많은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재명과 개딸들입니다. 검찰 독재다라는 속에는 이재명이 죄가 없다는 아닐 겁니다. 정치적인 걸 뺀다면 이재명 자신도 수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도 변호사입니다.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도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송영길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도한지 과잉인지는 재판이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도 달라질 수 있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개딸은 지금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죄가 하나도 없다, 수사를 했어도 안 되고 재판을 했어도 안 된다,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제외시키고 대선 후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다. 이재명을 내세워서 총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제발 좀 재판부에서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켜줬으면 좋겠다. 검찰이 이재명을 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구속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또 어떻게 움직여서 지금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인 정당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 많은 이런 혁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갈이하기도 쉽고 모두를 바꿀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천에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의 비리 때문에 지금 공천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내년에서 제대로 된 승부를 해보려면 소위 86세대와 비리 세대 이 집단을 모두 공천에서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의 비리 때문에 지금 아무도 공천에서 배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반명을 제외하고는 전혀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이 운동권, 이 무능한 86세대와 이 비리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내년 총선이 이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어제는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제는 이원욱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그 소위 반명들이 자기들도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12월 되면 이제 뭐 당을 나가겠다, 분당을 하겠다. 어차피 이재명은 뭐 바뀌지 않을 테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은 또 어제서야 개딸들에게 경고를 한답시고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경고를 내리는 이런 쇼도 벌였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비명 반명을 모두 끌어안고 최소한 당을 탈당하는 사람은 줄여가면서 이렇게 말려 죽여가야 하는데 12월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탈당을 하게 되면 이재명으로서는 이 공천에서 혁신을 할 수 없는 이재명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쪽 분당이 훨씬 심각한 이유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입니다. 어제는 또 이준석이 금태섭과 만나면서 또 김종인을 끌어들였습니다.
김종인을 끌어들이는 것은 이준석이 지금 굉장히 실수를 하는 것인데 이준석이 하도 답답하니까 자신의 지금 정치적 입지가 답답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김종인에게 매달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 자기 이름으로 금태섭이나 양향자 또는 비명 이 반명 세력들과 어떤 접촉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손을 잡기는 힘듭니다. 이준석의 정치적인 뭐 소위 영향력, 이 무게감이 전혀 없고 김종인을 끌어들여서 사실은 저게 이준석 당인지 김종인 당인지도 알 수가 없게 됐고 또 조국이나 뭐 이 이준석이 믿고 있는 것이 저 위성정당입니다. 위성정당인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 결심을 하면 이제 위성정당만은 없애는 쪽으로 선거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이재명이 지금 어떤 계산을 할지 이재명으로서는 두 가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보라고 하는 뭐 좌파 전체를 엮기에는 이 위성정당이 있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을 완전히 자기 당으로 하는 데는 위성정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국민의힘은 위성정당만이라도 지금 없애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이 위성정당은 없애는 쪽으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명분에도 맞고 이재명 자기 이해관계에도 들어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거법을 바꿔서 위성정당만이라도 없애게 되면 이준석과 조국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신당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86세대와 이 비리 세력 이걸 내년 총선에서 모두 쓸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혁신을 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112명 현역 국회의원을 모두 다 바꿀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들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바뀌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데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고 많은 뭐 이 공을 세웠고 당원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고 영남에서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고 영남 주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나를 공천 주지 않으면 누가 소를 키우겠느냐? 윤석열 정부는 누가 지키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 저 86세대와 비리 세력을 청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바뀌겠다라고 했습니다. 국정기조, 법치, 공정을 빼고는 모두 다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신은 바뀌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인요한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김기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장재원이 좋을 수도 있고 권성동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지지층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모두 다 바뀔 수 있다는 자세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에서부터 모두를 바꾸고 공약도 모두를 바꾼다. 새로운 공약으로 나선다. 그걸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지켜왔던 보수, 자유, 우파의 이 지지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어달라. 그렇게 믿어주면 정말 이 외연을 넓혀서 총선에서의 승리, 그 다음 민주당의 우리 정치에서 정말 도려내야 될 민주당의 저 비리 집단, 86 집단, 운동권 집단, 저 집단을 청산하는 데 성공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지려면 국민의힘이 바꿔야 합니다. 인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인요한이 하는 부분, 그 흐름은 박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김기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김기현의 일정 부분의 역할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김기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인요한 혁신위가 이 바꾸는 부분들의 뒷수습을 해야 합니다. 김기현은. 김기현이 자신이 그 뒷수습을 하려면 그러니까 뭐 한 집안의 엄마처럼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뒷수습들을 해가야 합니다. 정리를. 그 정리를 하려면 김기현이 자기가 모두 내려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 획득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이야기는
이런 지금 선거법으로 가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박빙의 승부 또는 민주당 쪽에 약간 유리한 그런 선거 지형이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지역구에서 110석, 120석, 130석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민주당이 이기든 국민의힘이 이기든 120석, 130석 사이에서 갈리지 않겠느냐. 이 판을 바꾸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두 자리 숫자가 나야 합니다. 연말까지 최소한. 또 연말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게 50%, 45% 언저리에 지금까지는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박빙 승부다 또는 박빙 민주당 우세다라고 하는 이 판세를 완전히 흔들 수가 있습니다. 150석을 넘겨야 합니다. 과반 획득을 해야 합니다. 170석, 뭐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과반 획득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 작업은 외연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연을 넓히지 않고 지금 TK, PK, 전통적인 자유우파 지지층만 가지고 지금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50% 가까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민주당보다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나도록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혁신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부의 1등 공신이고 윤석열 정부에 앞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바꿀 수 있다라는 각오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재명을 법적, 정치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